말씀드리는 이제 또 신종 사이버 공격이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데이터를 암호화한 랜섬웨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사이버 해커들이 단순히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고객 어카운트를 먼저 이렇게 해킹을 한 다음에 기다립니다. 잠복하면서 한 일주일, 한 15일 정도 기다렸다가 데이터민 계정 해킹하고 백업 계정도 해킹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암호화해 버려요. 그러면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인프라 자체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뭐 사실 젤토만의 솔루션 복구할 게 없는 거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다시 거네. 드리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고객분들이 완전히 손을 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공감하는 여기 그 시청자가 있으시다면 너무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런 경우들이 사실 최근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자 복구되지? 계정을 예, 탈취해가지고. 완전히 탈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복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복구해야 될까 해서 저희 그 HP가 젤토 솔루션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서 대응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사이버 리젠스 볼트라는 어플라이언스 제품들을 추가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순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는 젤토 솔루션만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지능적인 랜섬웨어 공격에 대해서는 이런 사이버 리젠스 볼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냐? 보시는 것처럼 그 코드가 뽑혀 있는 게 보이시죠? 아, 우측 하단에. 예. 그래서 볼트 존이라는 게 새롭게 저희가 그 제공해 드리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아, 같고요. 격리가 된 거네요? 예. 평소에는 네트워크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다가 업데이트 분이 필요하면 코드를 연결해서 데이터를 복제합니다. 그때만. 예. 그리고 데이터를 다 복제를 하고 나면 다시 네트워크를 차단합니다. 업데이트할 때 그때 사람이 자기가 확실히 할때 그때만 되는 예, 거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스케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데이터는 변경 불가한 이뮤터블 데이터 형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웜 예, 디스크로? 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유변조도 불가하도록 이렇게 완전한 금고 형식의 데이터를 어플라이언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 센터가 무너진 경우에는 랜딩 존이란 DR 센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복구가 가능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DR까지 완전히 무력화됐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볼트 존이라는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 금고 볼트 저거는 옵션이에요? 아니면 저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옵션화라고 뜨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화가 같이 예, 써?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플라이언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젤토 솔루션 물리적 플러스. 금고사도 비싸거든, 금고가. 예, 맞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암호화돼서 그거를 해커랑 협상해서 지불한 돈에 비하면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이버 레지던스 볼트의 핵심 키워드는 아이솔레이트, 즉 외부와는 완벽히 차단돼 있다. 에어갭 기능을 통해서 필요한 때만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필요 없을 때는 평소에는 완전히 격리가 된다. 또 변경 불가하다. 이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사이버 레지던스 볼트라는 어플라이언스를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요게 또 장점은 완벽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어플라이언스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센터가 무너지더라도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 성능을 가진 서비스를 바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시간 내.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 환경, 즉 베어메탈 환경에서 또그 가상화 환경으로 가고 또 저희 젤토 솔루션을 구성한 데 있어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온프라미스 베어메탈을 우리가 가상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지? 또 가상화가 되면 재복구 전략 어떻게 짜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저희 젤토 솔루션을 통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 해주시나요? 그냥 우리가 레거시에 있는 데이터들을 일단 가상화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일단 먼저 하려고 그래. 재복구는 일단 나중에 하고. 일단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뭔가 이렇게 서비스로 이거를 사지 않고 그 건별 뭐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특별 라이센스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아, 있고요. 그렇게 그렇구나. 해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만도 오케이. 활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클라우드로 DR 이런 강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보통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려면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젤토 솔루션을 이용하면 클라우드로 DR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고객은 단순히 클라우드, AWS나 Azure에 스토리지 어카운트만 만들어 놓으시면 저희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 DR로 손쉽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네 번의 클릭만. 예.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고객 여러분들께 좀 손쉽게 또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복구 전략을 제공하는 저희 젤토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